프리젝트 데미지 모드 체크하셨고요. 네. 질문 먼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속의 제주 CS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제주 CS 호텔은 100년 된 어촌 마을을 계승하여 제주의 전통과 현대적인 조화가 어우러진 국내 최초 제주 유일의 5성급 전통 호텔로 29개의 정객실 단독 독채형 풀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와를 얹어 멋을 낸 한옥 호텔은 흔하지만 초가와 마을 전체를 호텔로 개보수한 곳은 CS 호텔 앤 리조트가 유일합니다. 제주의 옛 초가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CS 호텔 앤 리조트로 재탄생하였는데요. 한실과 양실로 구분된 각기 다른 구조의 객실들로 여행 인원과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휴식이 가능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푸른 마당, 객실 사이사이 빽빽하게 우거진 나뭇가지, 오래된 초가 사회를 거니는 것만으로 제주 옛 마을의 정취와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중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알뜨르 잔디 광장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촬영이 이루어진 키스 벤치는 CS 호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을 둘러보며 촬영 스팟을 찾아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CS 호텔의 리조트만의 묘미 아닐까요? CS 호텔 앤 리조트의 부대 시설은 카노프스 카페 앤 레스토랑과 조식 석식 뷔페가 진행되는 CS 가든 다이닝,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즐기는 스파 앤 사우나가 있습니다. 체크인을 위한 프론트는 호텔 입구의 초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꽃보다 남자 등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CS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프론트 내부에는 웰컴티가 준비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 체크 후 체크인이 진행됩니다. 네, 짠. 그럼 저희가 묵기로 한 로얄 스위트 룸으로 가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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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닉키택에 꽂아드렸습니다. 추가 쪽으로 야외탕이랑 야외 테라스 마련되어 있으신데요. 네네.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인 호텔이다 보니까 이용하실 때 객실 내부 방충망을 닫지 않으시면 벌레가 유비될 수 있으세요. 이 정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진짜 예쁘다. 스피커 달렸다. 뒤에서도 들린다. 막 울린다, 그지? 저희는 조식을 먹기 위해 나왔습니다. 조식 먹으러 가는 길마저 너무 예쁘네요. 저희는 이곳 CS 가든에서 조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타임별로 나눠서 예약 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없이 한가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CS 호텔 조식은 특히 전복죽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조식 뷔페 메뉴를 살펴볼까요? 어제 얘기했던 그건가? 파귤? 여기 향이 무슨 향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로마 오일로 지금 피우고 있는 아 이거예요? 네, 물에 조금 희석해서 물에 조금 태우면 향기가 커져서 많이 나요. 욕실에도 하나 비치돼요. 그쵸. 네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네네. 그 판매도 하나요? 따로 판매는 안 하고 시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다 놔두려고. 네네. 그게 뭐지? 한라봉? 한라봉은 아닌 거 같고 물어볼까? 응 물어볼까. 근데 되게 초록초록하다. 저기 그치? 여기 무슨 동남아 같아. 제주 롯데라. 응, 완전 다른 느낌. 해외 온 거 같아. 해외 리조트. 또 롯데 호텔이랑 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분위기 완전 다르지. 근데 여기가 더 좋다. 지금까지 CS 호텔 앤 리조트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지역별 호텔, 맛집, 카페, 풀코스로 볼 수 있어요.